한가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인 유튜브 이종 웹툰 스쿨의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 방과 후 고민활동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저를 너무 어색해하시는 홍난지 박사님과 함께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녹음을 하고 있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오시면은 어떤 상황인지, 저희 지금 한 30분 떠들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이쯤 되면 다들 유튜브 오지 않을까? 궁금해서라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신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라디오, 팟캐스트 라디오를 하고 있는 라이브를 실황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재밌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슬슬 궁금해져야 돼요. 근데 요즘 팟캐스트 많이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순위가 많이 낮죠? 네. 더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유튜브로만 와버렸나? 그러니까 저희 순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 조곤조곤 스타일 라디오 코치 이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선호님 반갑습니다. 네. 박선호님 저 근데 와도 돼요? 안 되는 게 뭐 있어?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다 박선호님. 유튜브로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궁금하시면. 제일 좋은 거는 팟캐스트 순위 올려놓고 여기로 오시는 거죠. 둘 다 들어주세요. 그럼. 자, 봅시다. 일단 이쪽은 팟캐스트로 올라간 내용을 유튜브 지금 못 옮기고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확실히 요즘에 정말 거대한 팟캐스트 기업 몇 개 외에 다 죽어가는 분위기예요. 아, 그렇군요. 유튜브로 많이 왔죠. 네. 저희는 동시에 계속해서 두 창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좋으신 대로.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듣고 싶다? 그런 분들 팟캐스트 하시고, 자기 전에 심심하다? 유튜브로 보시고. 자, 이제 저희 근황을 좀 얘기해 볼까요? 근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근황 바보샵 갔다 왔어요. 바보샵. 바보샵? 바보샵. 아, 박선호님, 저는 지니어스 때 이종훈 작가님을 알았습니다. 만화는 문회한입니다. 저번 저 작업 방송할 때 오셨던 분이에요. 네. 문철마삼의 그 추억을 쫓아서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만화 업계와 만화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지만, 만화 아닌 분들이 오시면 또 반갑죠. 그럼요. 박선호님, 제가 놀라운 얘기 알려드릴까요? 지금 채팅창에 멘탈 술사 최현승님 와 있다. 지니어스 팬들은 다들 좋아하시죠. 자, 저 바버샵이라는 데 갔다 왔어요. 네. 바버샵이 이제 영어로 하면 이발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이발소로 취급받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남성들의 어떤 남성들의 취향이라고 보통 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넥타이 핀, 커프스, 멋지다. 넥타이, 네네네. 그다음에 남성 구두, 남성 향수, 뭐 이런 어떤 일종의 취향의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쪽 키워드와 코드를 맞춰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가게들이에요. 네. 제가 이제 바보샵에 가서 뭐야 라인의 정리, 라인 정리하고 이발하러 갔는데 네. 딱 들어가는 순간 바가 있어요. 멋지네요. 오.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오. 올라갔더니 안락 의자에 그 정말 킹스맨처럼 킹스맨 같은 수트를 맞춰주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와, 맞추셨어요? 아니요. 그거 맞추셔야죠. 비싸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딱 이렇게 잘 차려입은 굉장히 핸섬한 젠틀한 남성분이 오셔가지고 네네네. 저를 안내해서 내려가요. 내려가면 진짜 옛날에 뭐한 50~60년대 같은 느낌의 그 이발소 분위기에 굉장히 고풍스러운 의자에 딱 앉혀놓고 이제 면도와 이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근데 하는 동안 이제 구두 가져가가지고 구두 케어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종합적인 어떤 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 거기서 라인을 잡고 왔죠. 이야. 간만에 사치를 하고 왔어요. 바보샵 가면 위스키도 주고 하던데요. 야, 실제로 밤에 가면 위스키 준다는데 나는 이제 그날이 오픈할 때 가가지고 같습니다. 뚜따님께서 수트 간지남이 되려면 수트를 사야죠. 맞아요. 저 수트 있어요. 딱 맞는 거 지금 안 맞지 않을까요? 좀 헐렁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딱 맞을 때 사가지고 한동안 못 입었다가 이제 다시 입을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중간 어느 지점이면 이제 입으면은 폭발. 수트 파괴자. 입고 흡 하면 이렇게 수트 파괴자였는데 지금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외에 저의 근황은 모두 똑같습니다. 작업만 하고요. 아, 중요한 근황이 있죠, 여러분. 닥터 프로스트 시즌 3이 드디어 3년 반 만에 단행본으로 나옵니다. 와, 축하드려요. 와. 그래서 제가 최고. 며칠 동안 표지 그림 그리느라고요. 표지 그림 그린 거 보여드릴까요?
힘드시겠다. 진짜 빡세요. 아니 나중에 보여드려야겠다. 표지 그림 표지 그림을 한동안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연재 직전 마지막 마감에 돌입했습니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와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그 홍란지 선생님의 근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저도 몇 개의 마감이 있어요. 그래서 마감이요? 책을 그러니까 이종봉 교수님이랑 같이 쓰는 책도 있고요. 저희 공동 저자로 뭐 하나 씁니다, 여러분. 네. 근데 네. 네. 어떤 그렇고요. 어떤 거는 해월리 맛집 탐방 이런 거 써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가면 늘 그 마감을 해야 된다. 글을 쓰고 난 자야 한다. 난 뭐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 숙제 시켜놓고 저도 식탁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이런 걸 하면서 네네. 뭔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마감 생활자죠 지금. 네, 마감 생활자를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마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몇 달, 두 달 전쯤에 아기공룡 둘리에 김수정 선생님 구슬체록을 한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네, 한국 만화계 전설이시지. 또. 네, 4회 정도를 매회 한 3시간 이상씩 인터뷰한 내용을 다 교정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로 하신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냥 마주보고 들을 때는 문장이 완벽하게 말을 안 하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그 말하는 걸 그대로 옮기면 문장이 엉망진창이 되죠. 네, 엉망진창이에요. 보통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전부 다 문장으로 만들면 또 그게 좀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구어체록은 그래요. 그냥 네, 어느 정도 뉘앙스는 살리면서 구어체를 좀 살려야 된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말은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의미는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4회차 분을 오늘 오후에 넘겼고요. 아, 이거 또 마감하셨고. 네, 그리고 또 또 무슨 연구하는 게 있어요. 연구하는 네. 게 있다고요? 연구자니까 연구자. 네, 공정 가이드 연구라고. 네. 여러분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연말에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뭡니까 공정 가이드 연구부가? 그러니까 그 공정 계약 가이드, 공정 계약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계약은 공정하다를 결정하려면 일종의 가이드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공정하게 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어라는 어떤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우리가 계약에서 가장 불공정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느끼는 건 정보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정보의 불균형. 즉 값과 을 사이의 정보가 다르죠. 업체는 그렇죠. 많은 걸 알고 있고 작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불공정 계약이 나오니까. 그런 네. 상황을 네, 타개하기 그렇죠. 위한 거군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업계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지식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들어온 신입 직원들 분들이나 정말 한 20년 동안 이 업계에 계셨던 분들이나 다 정보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좀 일률적으로 조금은 어느 정도는 평균적으로 좀 맞춰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정계약 가이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네. 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안 지오반니 뭐라고 안토니오 지오반니 안토니오 안토니오 반데, 안토니오 반데라스 안토니오 지오반니 같은 사람과 이런 농담 따먹기 할 분이 아니에요. 세르반데스 여러분들 로나로마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지금 저하고 라이브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니에요. 근데 저도 즐겁죠. 네 언제나 정확히 어떤 것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게 그럼요. 그리고 우리 이종문 교수님의 매일 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구경하는 거 올리는 건데 아 근데 확실히 이분이 그 유튜브 라이브나 팟캐스트 녹음을 할 때가 딱 보면은 일을 하러 왔다는 느낌보다는 진짜로 일하는 와중에 좀 즐거운 활력소를 위해 왔다는 느낌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이분은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로 좋아합니다. 그죠 그죠. 아 그리고 천문 TV 이분이 박찬섭 작가님입니다. 아 네. 뱀프 이분의 일에 천문 TV 박찬섭 작가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근데 헤드폰은 왜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게 이 작가님 요게 유튜브 라이브와 동시에 팟캐스트 녹음 라이브예요. 즉 공개 녹음이지 공개 녹음. 지금 저희 녹음하는 중이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 헤드폰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의 털에 대한 얘기를 이거 정말 그 화수분 같은 거죠. 화수분. 왜 여러분들 처음에 만나가지고 좀 어색하고 할 말 없을 때 있죠. 그럴 때 괜히 어색해서 할 말 없을 때 주로 당장 꺼내기 좋은 소재. 야, 그 수염 봤냐?
제 털 길러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요? 그 털보들이 재능이 많으세요. 털보라고요? 손재주가 되게 많으세요. 왜 예전에 네네. 저희 집 근처에 털보 통닭, 털보 만두. 털르나르도 다빈치. 최현승님이 내가 인정하는 스타일리스트 정말 멋진 남자거든요. 저분이 종범용 스타일이 좋아졌어. 어? 털도 털인데 스타일이 좋아졌어라고 하시잖아요. 손재... 아 맞아요, 진짜 좋아지셨어요. 살 빼서 그런가? 자 아무튼간에 다들 지금 밥 아저씨 여기 채널에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비아냥거리기의 천재들이야. 보면은 되게 글자로도 로나로마님 어머 그러네요. 다 이런 식이야. 그렇죠. 털보로 시작하는 털보네로 시작한 맛집 진짜 많아요. 털보네 만두 족발. 왠지 털보라 근데 털보라 그러면 왠지 다 하나같이 쌈밥 만두 족발 이 보쌈 요쪽이지. 요쪽이지. 털보에는 뭐 파스타 이런 거 없어 왠지. 아 털보네 파스타 이건 좀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리죠. 털보네 파스타 안 어울리잖아. 털보네 피자? 털보네 피자는 좀 어울린다. 네, 화덕이니까. 근데 털보네 뭐 털보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뭐 있죠? 뭐요? 털보네 뭐 와인 에스카르고 와이너리 이런 거 없잖아요. 털보는 약간 좀 야생에서 방금 잡아올 것 같은 느낌의 메뉴들하고 좀 붙죠. 털보네 매운탕 이런 거. 매운탕 그지.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제가 되게 손재주가 좋을 것 같다. 네. 털보네 고등어 구이가 진짜 있대요. 털보네 고등어 구이요? 네. 털보는 뭐든지 다 구울 수 있습니다. 고등어뿐 아니고. 그렇죠. 털보네 치킨 웬만하면 한 동네에 하나씩은 꼭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수염이 일단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제가 확실히 그런 아 지금 수염 얘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 그건 있어요. 뭐요? 그 굉장히 멘탈이 힘들릴 때 안심이 돼요. 내 털을 내 수염을 이렇게 쓸면서 마음에 안정을 좀 취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옛날 양반들이 네. 시름이 깊었을 때 자기 수염을 이렇게 쓸었던 그 이유를 알겠어. 아 그래요? 굉장히 그 자기 수염을 이렇게 쓸잖아요. 왜 사극 아, 그쵸, 보면 이렇게 사극 보면 좌의정 이렇게. 우의정들이 달밤에 고민 많을 때 수염을 쓸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냥 있으니까 만지는 거지. 그렇긴 하지. 없으면 못 만지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는 한의사 최현승님을 향해서 공진단에 대한 효능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고요. 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저의 무슨 털이 어떻게 났길래 그래? 막 이러면서 궁금하시면 한번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근데 슬슬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익숙해질 겁니다. 저의 수염에 익숙해질 거고 어쩌겠어. 이렇게 길들이는 거지. 김진현님께서 제2회 이종범 사생대회 개최로 될 듯하네요.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다른 캐릭터로 나오겠죠. 아 맞다. 아까 어떤 분께서 저 그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그 닥터 프로스 시즌 3의 어떤 표지 그림에 대한 걸 물어보셨는데 3년 반 넘게 전에 연재 중에 꼭 그려주고 싶었던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던 일러스트를 이번에 14권 뒷표지를 그렸어요. 와 벌써 14권이에요? 와, 총 멋지다. 15권이 끝인데 이번에 신삼이 그 세월호 관련 얘기를 그리면서 살아남은 우리 주인공 소년의 친구가 이제 그 이야기 안에서 죽었잖아요. 이번에 내가 뭘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뒷표지에 그 죽은 친구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웃고 있는 걸로 딱 그렸거든요. 뭔가 마음이 되게 좋은 거야 내가. 그때 이제 만났던 제 취재원 학생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 여러모로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아내가 보더니 너무 변했대요 그림이 다. 그림체가요? 그림이 너무 변했대. 모든 표지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오면 보세요. 표지가 다 달라요. 좀 확실히 옛날하고 많이 다르고 굉장히 기괴한 프로스트 얼굴도 막 그려봤고. 작가님 그런 거 안 하세요? 뭐? 닥터 프로스트 독후감 대회. 프로서트. 닥터 프로스트 독후감 대회. 독후감 대회.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딱 60자 이내로 쓰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닥터 프로스트 독후감 대회. 종범 로드 배지 걸고.
어 그래? 아, 또 최현순 작가님은 틈틈이 저의 어떤 스타일을 칭찬하고 계시네요. 계속 멋지시다고. 머리 스타일도 예뻐? 칭찬해주고 계세요. 아이 참. 어? 되게 친하신가 봐요. 어? 훨씬 커 권혁주 작가님 오셨습니다. 권혁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웹툰 스쿨을 버리고 떠나신. 옛날에 짐작은 아빠 같은 느낌. 행복하시죠? 권혁주 작가님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 수염보다 턱선이 멋지시대요. 살 빼고 있거든요. 혁정 나 열심히 살 빼고 있어요. 라이브 그니까 연재를 위해서. 진짜 드시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 거의 못 먹고 있죠. 네. 네이버 웹툰의 싱커를 연재 중이신 그리고 웹툰 스쿨의 초기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명이신 권혁주 작가님이 훨씬 커 작가님이시고요. 지금 와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저희 근황을 가지고 15분 동안 떠들었고요. 그렇네요. 어때요? 벌써 녹음 시작하니까 괜히 좀 업되잖아요. 좋네요. 괜찮으시죠? 네, 즐겁네요.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이분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다 힘드세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분은 처음 뵙는 분처럼 날 대하고 있어. 어, 진짜 어색해요. 지금도 옆에서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이야. 아, 미치겠다. 왜 네, 그쵸 달라 보이시죠? 어 김문건 작가님, 김문건 교수님 좋은데요? 닥터 프로스트레인지. 오. 닥터 스트레인지 수염을 한 프로스트 괜찮은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망토 입어달래요. 아가모토의 눈 사야지. 어 또 아이템 하나 지를 만한 명분이 생겼네. 아 근데 요즘 진짜 근황 하면 아침마다 운동 엄청 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 그만할까 그냥? 너무 많이 하나? 진짜 운동 무지하게 해요. 이러가지고 근력운동 혼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요. 왜요? 운동 얼마나 힘든데요. 아 그쵸 뭐 에어컨 틀어놔도 눈 뜨고 스트레칭 한 다음에 그 뭐지? 일단 스쿼트. 스쿼트도 하세요? 풀 스쿼트를 150개라 하거든요. 150개요? 50개씩 3번? 그럼 이제 죽어요. 진짜 힘드시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일단 하루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딥스도 하고 뭐 완전히 여러분 다 진짜 열심히 해서 열심히 연재할 수 있는 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짧은 그 짤막짤막한 계획은 잘 안 세우거든요. 아 네네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보고 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인가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워봤어요 많이. 계획적이시죠. 근데 계획을 세우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 인생의 나를 비웃는 느낌을 받아요. 야, 네가 계획을 세웠어? 어디 그대로 되나 한번 볼까? 뭐 이런 느낌이죠. 아 그렇죠. 내가 무슨, 기분 나빠. 무슨 계획을 맞아요. 세워도 그렇잖아요. 네, 기분 나빠 걔. 그래서 인생 걔. 그러니까요. 비웃어. 비웃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짤막짤막한 계획은 잘 안 세우는데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10년 단위 계획은 거의 계획대로 됐어요 항상. 항상 대단하시다. 10년 단위는 거의 된대요 근데 원래. 그래요? 저 이제 40대가 40대 계획이 뭐냐면 네. 60, 70, 80까지 만화를 그릴 수 있는 몸 만드는 게 10년. 아, 지금 이제 부릉부릉 하는 거지. 다들 지금 야미드님 차인표는 매일 천 개 한다네요. 그 차인표님은 그래서 몸짱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세요. 성결 어떻게 해? 천 개 다리 폭발하겠는데? 우리 그래서 만화가에게는 웹툰 작가에게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특집 하실 거 아니에요? 한번 했어요. 건강 특집. 시즌 2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건강한 작가님 한번 모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한번 만화가 웹툰 작가를 위한 건강 특집 한번 했잖아요. 권혁주 작가님께서 홍블리 리액션 여전하네요. 뭐가 여전할까요? 영혼 없음. 아니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영혼이. 제가 네 저도 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이 뭔지. 권혁주 작가님 떠난 사이에 이분이 이 리액션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네네. 그 저희가 여러분. 웹툰 작가를 위한 건강 특집을 한번 했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호스트가 누구였습니까? 저였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대표주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래서 홍란지 박사님의 아이디어로 웹툰 작가를 위한 건강 특집 2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정말 기대하세요, 여러분. 굉장한 호스트가 올 거예요. 정말 건강한 웹툰 작가 중에 손꼽히는 분. 맞아요. 운동이 취미다. 심지어 이분의 데뷔작은 운동 관련된 만화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상도 받았고
알아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데뷔작은 상 받고 차기작은 드라마죠. 아 정말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분. 맞아요. 마침 그분이 근처에 계셔가지고 여러분 저희 주변의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보면 저희가 그물로 잡아오거든요. 자네 유튜브 할 생각 없나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추셨네. 바로 맞아요. 샌프란시스코 화랑관으로 혜성같이 등장하셔서 그 다음 작품 뭐였지? 계룡선녀전. 계룡선녀전으로 네. 드라마 쪽까지 판권을 팔아제끼신 네. 돌배 작가님을 저희가 섭외 중입니다. 네. 섭외 됐나요? 섭외는 됐죠. 아 됐어요? 이제 기획회의를 이제 하기로 했죠. 아, 자 그래서 저희가 돌배 작가님 모시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창작을 할 수 있는가. 로나로마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자 저희의 근황을 이쯤에서 끝마치고 아 로나로마님 짱팬이시군요. 오. 근데 돌배 작가님 짱팬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돌배 작가님께 말씀드려서 이벤트 하나 해야겠다. 어떤 이벤트? 우리 돌배 작가님 찬양 이 문구 로그라인에 딱 써주시면 뽑아서 그분도 이렇게 뺐지. 괜찮죠. 괜찮죠. 그래 여러분 종범로드 외전으로 계룡선녀전 뺐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나쁘지 않지. 엽서 고민해 보도록. 왜냐면 그분도 자기 스스로 굿즈를 만드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 작가가 자기 손으로 자기 캐릭터 자기 굿즈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거 보고 주책이라는 거예요. 왜요? 남이 만들어줘야 간지라고. 그래서 아 저 사람 또 저 뭘 모르네. 그러게요. 자기의 뿜뿜을 모르네. 저랑 돌배 작가님 둘 다 그런 쪽이거든요. 기사자님께서 구독자 3,000명 찍으면 수염 깎아요. 지금 나하고 지금 무슨 종류의 딜을 지금 거시는 거지? 그때 되면 이제 익숙해지셔서 오히려 깎으면 또 어색하지? 다 어색하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깎으면 다시 또 이종범 씨로 돌아오는 거야. 이종범 씨. 자 여러분 저 진짜로 내가 깎기를 진심으로 바라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색하면 또 누가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하신 말씀.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사람을 나는 응원하거나 걱정할 생각을 하지 비웃지 않는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 걱정하고 계신 거구나. 어떤 걱정일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너무 멋있어질까 봐? 아이고 참나. 걱정하지 마요. 내가 그렇게 또 멋있어진다고 또 뭐 웹툰스쿨 나왔다 가겠어. SN킴님 정색 짱이다. 솔직히 자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폼포 오빠님 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내 수염이야. 내 수염이라고 내 수염. 참나만. 그래요. 여러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한 의견 모두 감사드리고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참고해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개개갱갱갱님 반갑고요. 그래 박선호님도 면도에 반대합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분들 아 정말 가질 수 없는 남자 이뻐지면 싫어. SNK님께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팩트폭력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도네스크 돈텔로 가죠. 그렇죠. 우리 웹툰스쿨의 네. 공식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DADT 뭐다? 도네스크 돈텔. 묻지 않을 테니 말하지 마라. 나의 수염에 대해. 왜 그 미군 부대 제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미군 부대에서 그 성 정체성 있죠. 아, 당신은 네. 호모섹슈얼입니까? 헤테로섹슈얼입니까? 바이섹슈얼입니까? 같은 성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 종교. 당신은 캐톨릭입니까? 크리스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엄격한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게 DADT예요. 도네츠크 돈텔. 상관 이건 장교건 누구건 자기 아랫사람에게 말아라. 물어보지 마라.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쿨 웹툰 스쿨에서도 이종범 수염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도네츠크 돈텔 DADT로 가겠습니다. 그거 되게 멋진데 우리나라 말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안물 안구. 안물 안구. 안 물어봐. 안구. 아 미치겠다. 미안해. 난 그래도 혹시나 멋있어요라고 한두 명 좀 얘기해 줄 줄 알았지. 아 멋있으세요. 박선우님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최현승님, 박선우님,
갱대리님 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나머지 분들은 내가 진짜 두고 봐. 자 오늘의 최현숙님 할말한 정답이네요. 괜찮은데? 예. 이종범 수염물 주제로 사자성어 대회 한번 할까? 뭐 설상가상 이런 거 나오겠지. 나오겠는데. 자 하루나님 같은 분들 어울린다고 올렸대. 하루나님 같은 분들 이렇게 꿈을 그리는 자님 뭐 이상한 링크 같은 거 올리면 안 뜹니다. 보나마나 뭐 내 수염을 놀리기 위한 사진을 보냈겠지 뭐. 나 뭔지 알아. 뭔지 알 것 같아. 이런 사람같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올렸겠지. 자 링크 이상한 링크는 안 올릴 거예요. 자동으로 필터링 됩니다. 꿈을 그리는 자님. 자 봅시다. 오늘의 네. 정식 코너인 방과 후 고민활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고민활동. 여러분들 라이브로 저희 녹음실랑 보시니까 저희 평소에 그 팟캐스트 올라오는 게 편집과 NG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시겠지?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 그거 별로 없어요. 저희 그냥 쭉 네. 갑니다. 굉장하죠? 첫 번째 사연. 아 오늘 이분 수염 때문에 뭐 자존감이 되게 하락하셔갖고 별거 같고 어우 잘했어요 멋있어요. 나 이러고 방송할 거야. 나 얼굴 가리고 방송할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반응 열화와 같은 반응 그 열화가 진짜로 지옥불같이 뜨거운 열화 열화와 같은 반응을 온몸으로 맞았더니 혼미하네요. 자 작가지망생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도에서 금요일마다 로단테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지망생이에요. 교수님들은 방과후 고민활동 코너가 보너스 같은 느낌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에겐 이 코너가 제가 웹툰스쿨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지금 하는 작품을 도전 만화에서 11개월 동안 연재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도 안 가고 4년간 준비했던 작품이었지만 그 당시에 배도 승격작 발표가 있었던 매월 말마다 어김없이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껴야 했지요. 나중에 가선 저는 제 작품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완전히 식어버렸답니다. 결국 이 작품으로는 안 되겠어. 챕터 1이 끝나는 대로 이건 접고 공익근무를 하면서 대중적인 작품으로 다시 준비하자라고 생각하게 됐지요. 그 무기력 속에서도 챕터 1을 끝낼 수 있게 해준 건 끈기나 열정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도망친 작가가 되면 다음 작품이 잘 되더라도 편집자분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준비기간 4년 동안 이미 세세한 부분까지 그려놨던 콘티 초고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마치 세무서 직원이 집회 세듯이 타블릿 위에 펜을 눌렸었죠. 심지어 18년 말에 했던 공익 신청이 붙어서 19년 8월부터는 꼼짝없이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일해야 했어요. 공익 신청할 당시엔 챕터 1 완결까지 약 반년이나 남아있었어요. 그때 전 이미 베스트 도전으로 승격할 거란 기대로 완전히 져버렸었죠. 예전에 친구가 요즘 보레툰이 없네 라는 말에 좀만 기다려봐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랜다고 산책이 습관이 되었었는데요.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 땅을 보며 혼자 하교하는 초등학생, 과일 상자들을 잔뜩 가져다 놓고선 차마 호객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던 젊은 아주머니 등 저 자신을 마치 천재처럼 여겼을 땐 게임 속 NPC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이때는 나도 이 사람들처럼 그냥 다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묘한 소속감과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나네요. 인생이 참 농담 같아요. 1챕터의 마지막 화 업로드 3일 전에 어머나. 배도 승격 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이거 진짜. 네. 더 웃긴 건 이전에 제가 장기대기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됐으니 8월 공익근무도 취소됐다는 우편도 받았다는 거예요. 응? 전시 근로역 말로만 듣던 군면제를 받은 거죠. 아~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닌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가끔 진짜 근데 이거는 약간 군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로또 같은 느낌. 어머나 웬일이야. 대박.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은 절대 믿지 않았는데 외가 친척분들이 전부 목회를 하셔서 내가 기도빨을 좀 받나? 그게 아니라면 이게 다 농담이었고 뭐겠어요. 대단한데? 전 여전히 연재제의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아마추어예요. 그래도 배도에 올라오면서 더 많은 독자님들이 제 작품을 봐주시고 댓글로 해주시는 좋은 말씀들로 작가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사연 챕터 1. 네. 다음 사연이 조금 더 있지만 잠깐 일단은 네.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고 4년 동안 준비하셨던 작품으로 준비하고 배도를 11개월을 하고 도전 만화를 11개월을 하고 굉장히 이게 진한 과정이거든요. 아, 그럼요. 우리 웹툰스쿨 많이 보시는 분들 지금 오신 분들 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완전 드라마다 하시는데 네.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고통은 뭐다? 무관심과 막연함. 막연함. 과연 될 것인가라는 그 느낌. 그런데 갑자기 동시에 군면제와 함께 배도 승격이 된 거죠. 이건 정말 행운이 정말 한꺼번에 두 가지가 다 뚝 하고 떨어졌네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행운은 받으실 수 없었겠죠? 버텼으니까. 근데 지금 제 채팅창에서는 배도 간 것보다 더 축하받고 있는 군면제. 아 진짜. 네. 작가님은 면제 대신 면도. 이분들 드립 오, 진짜 드립 장난 아니세요. 지금 뭐 어디 뭐 쇼미더머니 나오셨어요? 면제 대신 면도. 기사디언님 어디 쇼미더머니 나왔어요? 자 또 이어서 해볼까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뒤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작가 지망생님 진짜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네. 이쯤하고 질문이 있어요. 제 작품이 오늘의 인기 베스트에 두 번인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작품 썸네일을 메인에 올려주셨고 보통 다른 작품들도 그렇게 올라가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 번은 작품 썸네일도 아니고 회차 썸네일도 아닌 회차 중에 한 장면을 메인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네네네네. 아마 편집자분이 마음에 드신 장면인 건가 싶은데 기약 없는 연재제를 기다려보니 이런 사소한 것도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고 의미부여하게 되고 그러네요. 좋은 신호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혹시 이종봉 교수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네, 일단 네이버 웹툰 작가라고 해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알진 못하지만 일단 이런 제가 느끼는 느낌적인 느낌은 이거 있어요. 실제로 그 정식 웹툰 같은 경우도요. 어떤 특정한 키워드로 그 포털 메인에 노출이 되거나 할 때는 특정한 장면을 담당자의 감각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썸네일을 만드시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의 직원분들, 담당자분들, PD분들도 많이 대폭 늘었고 굉장히 큰 부서가 되고 동시에 배도에 대한 어떤 관심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배도에 대해서 점점 더 점진적으로 뭐 포텐업도 만들어졌었고 네네. 창작 지원금 만들어졌었고 점점 많은 분들을 이제 정식 웹툰으로 승격시키면서 실제로 베스트 도전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쪽 방향의 어떤 그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분 작품만 그랬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다. 근데 요즘 들어서 다 그렇게 썸네일을 한 장면을 캡처해서 하고 있다면 그런 느낌. 다들 요즘 그렇게 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다 보신다고 하니까 배도에 있는 작품도 눈여겨보시는데 네. 그중에서도 특정 장면이 인상적이니 올리셨던 거는 맞는 거겠죠? 그치. 어디 보자. 요즘 확실히 배도 쪽이 좀 더 많이 올려주는 느낌. 많이들 보고 있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말은 빨리빨리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저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작가 지망생님. 근데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이거 완전 내부자, 완전 담당자들의 실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 작가라고 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네. 죄송.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네. 종범 교수님께서 전에 영세한 플랫폼에서 제의가 온 상황에 저는 사미님께서 저도 배도 연재할 쪽에 연재분의 한 장면이 항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회차마다 올라갈 만한 컷의 디테일을 살려놔요. 아 지금 배도에서는 그렇게 장면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런가 보네요. 그렇게 하는구나. 아이고 약간 작가 지망생 사연자님께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나만 특별한 거 아니었나? 나 혹시 걔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난 느낌이었는
있다면 모두에게 친절했던 배도 담당자님이었다는 걸로. 아이고, 모두에게 친절했구나. 하지만 일단 뭐 배도 올라갔으니까. 네, 그럼요. 네. 그래요. 그 다음 질문요. 네. 종봉 교수님께서 전에 영세한 플랫폼에서 제의가 온 상황에선 빠르게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네네. 잡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작가로서 성장이나 커리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 지금 하는 작품에 정이 많이 들어서요. 네네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작은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게 되면 단행본 발매도 어려울 거고 나중에 제가 많은 팬이 생기더라도 굳이 찾아서 보진 않는 작품이 될까봐 불안해요. 네. 저는 시간에 따라 발전할 수 있어도 한번 완결한 작품은 영원히 그 플랫폼에 매여 있을 테니까요. 네. 이러다 보니 소규모 플랫폼에서 제의가 오는 상황을 상상할 때면 항상 고민하게 되네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고민입니다. 너무 전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가죠. 작품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작가 지망생님 이 말 정말 이해 가고요. 근데 한 가지 팩트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저는 시간에 따라 발전할 수 있어도 한 번 완결한 작품은 영원히 그 플랫폼에 매여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인기가 있는 작가가 됐을 때는 과거 다른 플랫폼에서 연재한 구작들을 현재 연재 중인 가장 큰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팩트고요. 예를 들어서 하일권 작가님 슈퍼스타가 되고 나서 네이버에서 구작 다 연재했어요. 맞아요. 파란에서 연재했던 거. 네. 삼봉이 벌써. 네. 그 다음에 이말년 작가 어때요? 다 갖고 왔어요. 주호민 작가님도. 주호민 작가님 다 갖고 왔어요. 즉 구작 연재라는 것은 그 작가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독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 팩트고요. 실제로 선례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빠르게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니까 영상 플랫폼의 기회를 잡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답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지금 하는 작품에 정이 많이 들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죠. 네. 내 작품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작가의 권력이자 파워입니다. 거꾸로 가볼게요. 작가의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게요? 빠른 길은 없어요. 그렇네요. 잘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뭐라고 했나요? 못 해보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죠.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하는 작품에 정이 많이 들으셨다고 했죠? 그 다음 작품에 똑같이 고민하시면 그 작품에 정이 또 들어요. 둘째를 낳으면 둘째는 첫째같이 정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아유, 예뻐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마음인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죠, 말하는 알죠. 게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작품을 어느 플랫폼에서 오픈할 거냐는 너무나 중요한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괜히 뭐 경험치 쌓는다고 아무데나 가라라고 말했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전 장단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모랑님 반갑습니다. 모랑님 오셨고 파란 오랜만이시죠? 네. 아무튼간에 일단은 저는 모든 선택의 장단점을 투명하게 보여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선택을 도와드리게 되면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단지 마치 바자회에 별거 아닌 물건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하는 것처럼 굉장한 명품자 편집자분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겪고 제가 느꼈던 게 대단한 명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작게 배웠던 것들을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첫 번째 플랫폼을 오랫동안 노리고 기다려서 네이버 같은 큰 데로 갈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당장 작가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플랫폼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어도 일단 들어갈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정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걸 선택하든. 누차 말하지만 저는 패스트 페일 전략을 좋아해요. 빨리 실패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왜냐면 네. 왜냐하면 저는 몇몇 천재들은 예외로 칠게요. 저희가 가장 믿고 있었던 이건 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전략이고 주변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봤기 때문에 좀 믿고 있는 전략인데 한번 네. 참고가 되나 보세요. 페이스 투 페일 전략이 뭐냐. 빨리 실패하는 겁니다. 왜? 결국 어느 이상 잘하려면 반드시 일정 수준 어느 일정 기간 이상의 실패가 필요한데 그럼 빨리 실패해야 빨리 거기로 갈 거 아니냐. 빨리 실패할수록 시도를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심플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빨리 실패하면 안 된다. 아, 네. 고민이 더해진 빠른 실패. 그게 분석 해야 되나요? 분석 느낌이죠. 분석 그냥 간단하게 저번보다 이번에 뭘 더 잘했지? 근데 뭘 실패했지? 이런 거. 즉 생각을 하면서 페이스 투 페일. 생각을 하면서 빨리 실패한다. 페이스 투 페일 전략을 해야
트라이얼, 즉 시도가 여러 번이 됩니다. 페일을 계속해서 실패를 계속해서 미루면 트라이얼, 즉 시도가 너무 적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이상의 어느 횟수 이상의 시도가 돼야 선을 넘어가는데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세한 느낌의 매체에서 연락이 오면 일단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전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권합니다. 뭔가요? 내 성에 안 차는, 이건 물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연락이 왔는데 귀 사가 제 성에는 안 차지만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제가 노리고 있는 매체보다 좀 작은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애정 있는 작품을 보고 연락이 왔어도 제가 먼저 역제안을 해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껴놓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이거요. 이렇게 하면요? 그럼 이제 해야지. 뭐야?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오데드님께서 그런 점에서 장편은 불리한 건가요? 하셨어요. 우리 웹툰 스쿨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있죠. 첫 시도를 장편으로 하면,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경험치는 완결할 때 쌓인다. 완결하는 순간 실력이 훅 는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완결을 할 때 확 느는데 완결하기 전에도 조금씩 늘죠. 연재 중에 조금 늡니다. 완결하는 순간 확 늘어요. 레벨이 오르는 순간. 여러분 그 게임할 때 캐릭터 경험치 아무리 쌓아도 경험치 꽉 안 차면 레벨은 똑같잖아요. 게임 안 하시죠? 안 하죠.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왜 레벨 1일 때는 경험치 100을 쌓으면 레벨 2가 돼요. 아, 네. 근데 레벨 2가 될 때는 120 쌓아야 되는 그쵸? 거. 레벨 99는 경험치를 막 10만을 쌓아야 돼요. 아, 네네. 즉 레벨이 올라갈수록 정말 많은 경험이면 레벨 1 올라가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죠, 그죠. 근데 레벨 100을 쌓으면 레벨 2가 돼요. 네. 레벨 90도, 99도 다 레벨 1이죠, 지금. 네? 레벨, 아 미안해요. 경험치 90도 레벨 1이고 아, 네네. 경험치 95도 레벨 1이고 네. 경험치 99도 레벨 1이죠. 네네네. 그래서 레벨 1이잖아요. 경험치 100이 되는 순간이 완결하는 순간이라고요. 갑자기 레벨이 확 오른다고. 경험, 그래서 완결할 때 레벨이 확 오른단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첫 작품이 200화짜리 대하 판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200화를 끝날 때까지는 레벨이 안 오르겠죠. 이런 느낌. 물론 조금씩 실력이 늡니다만 확실히 그렇게 길지 않은 작품을 쭉쭉쭉 해나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힘들어요. 그럴 것도 같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그리고 네, 너무 긴 첫 작품인데 그치. 더 잘하고 싶었던 작품인데 자꾸만 하면서 힘에 붙이고 이럴 경우.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0편짜리, 12편짜리 혹은 뭐 12화짜리 혹은 24화짜리 이 정도의 분량으로 한번 끊어서 가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에 기사전님께서 나한테 막말하고 상처 줬던 기사전님. 작가님은 면제 대신 면도 하셨던 기사전님은 가신다고 아이고 조심히 가십시오. 저는 네.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사전님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조심히 가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제이크님 수염 멋있다 그래서 어디 잠깐만 어디 아 제이크 질레날님께서 우와. 작가님 수염이 점점 멋있어지는군요. 오. 감사합니다. 역시 언제나 이렇게 어목한 세월에도 진리의 불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내 말 듣고 네. 있어요? 네 여기 썸머님이 네. 시네탑 작가님은 어떤 경우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문제예요. 네. 언제나 어떤 얘기를 하면 예외를 발례를 얘기하세요. 발례를 얘기하는 건 좋아요. 네. 왜 그 사람이 발례겠어요? 발례가들 자신이 있다면 발례를 따라가십시오. 그럼 됩니다. 아 진짜요. 예를 들어서 리메이크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봤자 전선우 작가님의 프리드로우는 세 번인가 네 번을 맞아요. 다시 그리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발례를 따라갈 자신이 있다면 나도 발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발례를 권하는 건 어렵죠. 그 사람은 그 발례를 보여주는데도 특출났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안 했는데도 잘된 분들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엄청난 장점이 있었길래 원칙대로 안 했는데 잘 됐을까? 아, 이걸 많이 봅니다. 네. 즉 원칙 느낌 아니면 보통 흔히 말하는 정석, 흔히 말하는 어떤 공식처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길래?라는 식으로 전 봐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예외를 떠올리시면 그것만 예외만 떠올리시면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공격할 땐 되게 좋아요. 하지만 내가 배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발레가 되고 싶었거든요.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 예, 저만 특출나고 싶고, 그죠. 네, 독특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본기를 쌓아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저를 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나이가 들면서 아 기본이 왜 중요한지를 좀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기본에 왜 교과서를 봐야 되고 이거는 100%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더 많은 경우를 설명해주고 더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맞는 말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약간 보통 작가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지를 본 다음에는요, 그거를 일종의 원칙처럼 일단 세워놔요. 네. 그다음 그렇게 안 했는데 잘 된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장점이 있길래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게 약간 뭐 하나라도 배우고 싶은 마음일 때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머님 답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하나만 한 얘기지만. 네. 꿈을 그리는 자님도 그럼 잠깐요. 단편 만화를 좀 연재하면 경험치가 쫙쫙 오르나요? 단편 만화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파스칼. 수학자 왜요? 파스칼.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문장이 이겁니다. 짧게 쓸 시간이 없어 길게 쓰는 것을 용서해주게. 무슨 말입니까? 짧은 게 훨씬 더 어렵다는 단편 만화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네. 것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보통 중편을 많이 권해요. 저는 진짜 한 편짜리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 3화에서 6화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런 느낌에서 중편을 연습하는 게 약간 저는 좀 좋아요. 옛날에도 거의 중편 연습 많이 했어요. 단편은 중편으로 연습하다가 장편 한번 하고 나면 단편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이렇게 200화까지 그리고 있나? 한 화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아무튼 간에 이거 좀 뭐는 정답은 아니고 전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짧게 쓸 시간이 없어서 길게 쓰는 것을 용서해 줄게. 근데 그거 진짜 맞잖아요. 스토리 진짜. 다 길게 쫙 써야 그 다음에 로그라인 나오고. 그치. 네. 박선우님께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보편적인 정서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희소가치만 따지는 게 꼭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남들 다 아는 장르라도 소름끼치게 잘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 물론 그렇죠. 당연히 맞습니다. 박선우님. 남들 다 아는 장르. 아니요. 일단 남들이 다 아는 장르인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조만간 한번 이 얘기 할 텐데 조만간 라이브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써야 되냐, 독자가 좋아할 얘기를 써야 되냐. 질문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지금. 조만간 라이브 때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볼게요. 자, 아무튼 작가지망생님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진짜. 배도 승격 네. 축하드리고요. 네. 면제는 더더욱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익명님 수학자 파스칼이요. 아 수학자 파스칼. 파스칼 맞나요? 파스칼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파스칼이 맞나요? 근데 수학자이자 철학가 파스칼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죠. 예,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파스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파스칼 맞는 거 아니 칸트였나? 파스칼 맞는 것 같아. 찾아볼게요. 네. 네. 자 그리고 보자. 일단은 익명님 사연을 제가 또 읽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유튜브 라이브와 팟캐스트 업로드를 기다리는 익명의 구독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도전 만화 웹툰 리그에 한 달 반쯤 전부터 만화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힘들지만 매주 주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왜 제 만화는 추천 도전 만화에 올라가지 않을까? 입니다. 솔직히 저도 제 만화에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재한 지 한두 달 만에 베스트 도전에 올라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한 달 반이나 지난 현재까지 추천 도전 만화에 들지 않는 것은 솔직히 좀 큰 충격이었어요. 주변에서 해주신 위로를 통해 마음을 달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림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 이외의 요소들로 부족한 적화를 보완하고 있고 재밌다는 평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화는 부족해도 제 만화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는데 요즘은 점점 그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업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지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정확히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만화가 너무 재밌어요. 부족한 점이 물론 보이긴 하지만 저는 제 만화가 너무 재밌고 애착이 크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고민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이 사연을 읽힐 때쯤에는 과연 제 만화는 추천 도전만 하나 베스트 도전에 가 있을까요? 제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웹툰 스쿨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익명님 일단 대단하십니다. 그러게요. 제 만화를 재미있게 보다니. 어? 자신의 만화를. 아. 자신의 만화를 재미있다고 하고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거 일단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지금 이거는 궁금하다기보다는 누구나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임명님 같은 경우는 추천 도전 만화에 올려주는 담당자의 기준과 시선, 추천 도전 만화에 올라갔다는 정도의 인정, 요것이 네.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좌표를 감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씁니다. 네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정보로 쓰고요. 담당자의 피드백도 정보로 쓰고요. 댓글도 그쵸? 정보로 쓰죠. 네. 그리고 이분 같은 자기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보기에 내 만화는 재미있다는 자평을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올리신 지 한두 달, 한 달, 두 달 사이에 추천 도전 만화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 팩트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좀 주고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해요. 네네. 많이 힘들어졌을 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점에서 힘들어져서? 보통은 지쳤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면 어제 못하던 거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수치적으로 내가 발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만화는 이번 화가 더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지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내가 늘고 있다는 느낌 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 두 달 정도 주간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주간 연재를 두 달 하면 일단 마탱이가 가요. 마감을 매주 일곱, 여덟 번 하면 일단 힘들어요. 그쵸. 그 상황에서 그나마 이렇게 부둥켜 안고 바지가랑이처럼 잡고라도 끌려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인정. 추천 도전 만화에 걸리는 코 느낌 이런 건데 그런 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더 지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이 만약에 이제 학생으로 상담을 하러 왔다. 그럼 이제 홍 박사님은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어렵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일단 저희 듣잖아요 이렇게. 네. 들으면서 힘들겠구나. 힘들겠다. 진심으로 힘들겠구나라는 말밖에 해주는 게 없는데 그지? 근데 아직. 한두 달 정도면 그러니까 작품의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편이라면 한두 달 정도면 이제 겨우 도입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치면은 본인이 보여주려고 했던 어떤 진짜 엑기스라고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다 지금 꽁꽁 숨겨둔 상태라 아마 그때쯤이면 또, 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많은 작가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매화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 화의 맨 마지막에는 그 다음 화가 기다려지게끔 하는 스킬을 연출을 나는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다음 화가 기다려주게 하는 그 스킬 에 문제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약간 너무 공감가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네. 여러분 그 웹툰 스쿨에서 라이브를 할 때 그 진행하는 진행자의 이 명언이 계속해서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밀고 있던 명언이 하나 있었죠. 뭔가요? 변수가 많을 때 상수를 봐라. 제가 많이 밀었죠. 네. 무슨 말이냐? 세상은 변수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내가 웹툰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정식 연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배도에 갈 수 있을까? 추천 만화에 갈 수 있을까? 자, 내가 의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건 변수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건 변수죠, 변수죠, 여러분. 네. 내일의 날씨 같은 거. 이런 건 변수입니다. 네. 근데 저는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요, 변수에 저의 자존감을 맡기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변수의 자존감을 맡기면 내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내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오늘은 선풀 달렸네 올라갔다가 내일은 악풀 달렸네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익명님께서 작업을 하는 동안 필요한 자존감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네네. 지칠수록 자존감이 내려가고 악풀이 달릴수록 내려가고
그리고 무풀이 되려면 더 내려가고 가끔 주변에 친구가 재밌다 그러면 올라가고 그렇죠. 뭐 추천도 좀 하나 올라가면 올라가고 즉 자존감 탱크의 수위를 조절해주는 그 스위치를 변수에 달아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렇죠. 내 만화를 평가하는 사람들 담당자들에게 그 스위치를 넘겨버리시면 긴 연재를 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아주 치명적인 그 일이 됩니다. 그렇네요. 명언이네요. 저는 네. 이렇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칭찬해 주시니까 깜짝 놀랐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못했던 거 이번주에 했나? 지난 화에서 그리지 못했던 구도를 이번 화에 한번 시도해봤나? 내가 맨날 귀찮고 힘들어서 피해 다녔던 설정 컷, 마스터 컷, 전신이 나오는 원거리 샷을 맨날 피해 다녔는데 이번 화에는 한번 시도했어 나. 아 역시 매화 조금씩 느는구만. 와. 지난 화에서는 내가 대갈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화에서는 내가 그래도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거리 조절도 했어. 아 내 연출 늘었네. 네 멋져요. 네. 내가 작업을 하면서 못했던 거 피했던 거 하나라도 이번에 뭔가 시도했는가 같은 것들은 상수죠. 그럼요. 네. 펜터치를 할 때 좀 더 빨라졌나? 아니면 등등등 내가 좋아하는 원고를 보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나도 펜터치에다가 머그 좀 넣어봐야겠다. 그래서 머그 좀 넣어봤더니 확실히 그림이 이뻐졌네? 이런 것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상수입니다, 여러분. 네, 네, 네. 자, 힘들어질 때는 변수보단 상수의 자존감의 스위치를 타세요. 근데 여기에 나랑님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땐 치킨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답이죠? 아, 근데 저 그 이종권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네네네. 그 말씀이 또 하나가 떠올랐어요. 뭔데요? 또 다른 명언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네, 네. 가장 즐거움이 뭘까? 나에게 쾌감을 주는 그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통제감인 것 같아요. 통제감. 네.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늘 통제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통제감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창작을 하고 막 배도에도 도전 만화에도 올리고 그런 즐거움으로 나는 해왔는데 이 통제감이 어느 순간 도전 만화에 올리는 순간 내가 통제할 거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무릎... 거기서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통제감이 확 떨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창작을 하려고 습작을 할 때보다도 업로드를 했을 때. 맞아. 왜 내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변수에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 진짜. 네, 근데 너무 맞아요. 네, 근데 애초부터 나는 이걸 왜 하려고 했지? 내가 왜 좋아했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고 즐겁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니까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박사님 논문 쓰실 때 네. 처음 대학원 갔을 때 네. 뭔가 흥미진진한 주제를 잡았을 때 신나셨죠? 그럼요. 그리고 뭔가 순조롭게 풀리거나 논문의 논리가 막 설 때 네. 재밌잖아요. 엄청 재밌었죠. 근데 통제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오죠. 내 논문을 통과시켜줄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어. 논문 심사 받을 때 그때는 내가 통과할 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이게 도전 만화에서 장거리를 뛰어야 되고 마라톤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기획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 나는 아니야. 난 기획적으로 짧게 짧게 쳐가지고 딱딱딱 해서 몇 달 해보고 반응 없으면 다음 거 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죠. 네. 그런 분들은 자존감 탱크는 좀 차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다른 데서 자존감을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친구, 연인, 가족 다른 데서. 아니면 나 원래 뭐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좀 채워두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만화는 되게 일적으로 하시거든요. 기획적으로. 그런 분들은 변수를 많이 보시죠. 아,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추천도 좀 많이 올라간 게 오케이. 반년 전부터 보자. 6개월 전에 요 만화. 5개월 전에 요 만화. 오케이. 한 바퀴 돌았어. 지금은 요거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네네. 좀 다르죠. 자, 겁쟁이님께서 구렛날은 미셨네요. 뭐라고요? 구렛날을 미셨어요? 살아있어요? 저는 있어요. 두 구렛날옷이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때 그거 실현하신 거잖아요. 기사디언님께서 자다가 종범님 금단현상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오셨구나. 아유 우리 기사디언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또 따스하게 인사했더니 다시 오셨어.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하고 잠깐 소통 좀 할까요? 보자. 다들 지금 무슨 말씀하셨나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노하우를 채팅창에서 네. 나누셨습니다. 만석닭강정, 고기 이런 것들, 그치?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먹는 거.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얘기 저희 뭐야 저희가 그 녹음 실황 중계를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즐겁게 채팅창에서 인사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가끔 저희 말에 맞장구 쳐주시고 이러면 됩니다. 너무 너무 조용하게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것만 쫑긋하고 계시면 채팅창에 되게 모냥 빠져요. 막 뭐가 이렇게 올라가야 저희가 또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기 박도님께서 공모전 떨어지면 자존감이 하얗게 제가 돼버린대요. 제가 돼버리겠지라고 하셨는데 네, 박도님 지금 다음 공모전 내셨거든요. 아이고 네. 원고 되게 좋으세요. 원고 되게 재밌고 훌륭합니다. 네, 정말 근데 이런 자존감은 작가님도 계속 하루에도 널뛰지 않나요? 자존감의 손잡이는 보통 남에게 잡혀있죠. 보통 어렵죠. 정말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 정말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만이 자기 자존감의 어떤 자기 자존감의 핸들을 자기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대부분의 우리들은 타인의 기대 타인의 평가 반응들에 의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존감이 너를 뛰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누구나 다 힘들걸요. 그치. 네. 박서로님 현민미 손님은 오현민님 팬이 아니고요. 저도 물어봤는데 옛날에 그거 오현민 우리 현민이하고는 별개의 좀 그 관계없는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와 하얀 독수리님 전 웹툰 스쿨 보면서 자존감을 올려요. 아이고 그 참나. 감사합니다. 근데 하얀 독수리님 그죠? 저희가 약간 자존감 저희가 약간 자존감 그 챙겨주는 방송인 건 맞잖아요. 자존감 챙김이. 자존감 지킴이. 자킴이. 자격증 하나 만들까요 우리? 자존감 지킴이 1급 자격증. 그러니까요 뭔가 수료증. 그 좋지 스페셜리스트. 통제감이 뭐냐라고. 그지. 문제 내고. 일단 얘기 이렇게 여러 사연이나 채팅창 보다가 네. 그건 말이지 이렇게 나오면 탈락. 저리 꺼져. 그리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일단 3단계 통과.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그 됨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홍란지 선생님 굉장히 잘하시고. 아 그런가요? 저는 뭐 거의 전문가고. 맞아요. 힐러. 저희 만화 콘텐츠 스쿨의 힐러세요. 수염은 까칠까칠하지만 마음은 보드랍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사연 하나 더 할까요? 네, 그럴까요? 여러분들하고 수다 떠니까. 사연 3개만 해도 끝난다. 그렇네요. 그렇게 하나 그만할까 오늘? 하나 더 읽을까요? 하나 읽어주시죠. 네. 아주 짧은 게 하나 왔어요. 양비아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항상 라이브 꼬박 챙겨보는 양비아입니다. 감사합니다. 20살 후반 늦은 나이에 만화를 지망하게 되었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좋은 점은 학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연출, 구도, 스토리 등을 도움받아서 좋았습니다. 다만 오래 다니다 보니 슬슬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도전 만화에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항상 조급한 마음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우픈 것처럼 아픈 건지 즐거운지 오락가락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그냥 일단, 아주 짧게요. 지금 학원에서 만화를 연습하고 계시구나. 네. 웹툰 스쿨에 몇 가지 기조들이 있죠. 뭔가요? 액자에 남아가지고 급훈 학급 급훈처럼 붙여놓는 그 말들 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말들이 예를 들면 뭐 경험치는 완결해서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만화가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만화를 그려라. 연습도 아니고요, 준비도 아니고요, 만화를 그리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학원에서 멋진 구도, 멋진 스토리, 멋진 연출 지도 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도움 될 거예요. 저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도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사실 도움 되고요. 그런데 만화를 연습하는 게 직업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결국은 만화를 그려야 됩니다. 만화를 그려야 돼요. 맞아요. 만화 그렸어. 뭐 사람을 넣어두면 아까우니까 도전 하나 올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저는 이 양비아님의 질문을 하나하나 이제 네. 하나하나 엑스레이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지다. 글자 이 문장을 보면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네, 진짜 심플해요. 하지만 한번 독해를 해보도록 하죠. 학원에서 이런저런 도움으로 여러 가지 도움 받고 있어요.
다만 오래 다니다 보니 슬슬 스스로 일어나서 도전만 후에 도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 요 두 문장 사이를 잘 보세요. 두려움에 기반해 있죠. 두렵죠. 설레임보다 궁금함보다 두려움에 기반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두려움의 실체를 지금부터 CD 촬영을 해보도록 하죠. 두려움의 근원. 우리들은 많은 걸 두려워합니다. 많은 걸 두려워하는데 어떤 두려움은 쪽팔릴까봐. 어떤 두려움은 고통스러울까봐.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수원지, 발원지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 양비아님의 도전 만화를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느낌,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하게 난 잘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도전 만화에 도전해볼까 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죠? 즉 지금 양비아님의 핵심은 내가 잘해야 된다. 1번. 잘할 수 있을까? 2번. 이 두 가지 모순에서 지금 이 두려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해결은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잘해야 되죠? 만화 한 20년 그리셨나요? 이걸 이거부터 가야 돼요. 왜 잘해야만 하는가? 누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잘하는 건 결과거든요. 언젠가 잘하게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면 못 해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 건너뛰고 싶은 거지 지금. 근데 그런 길이 없거든요. 그런 길 진짜 없어요. 전 그래서 최대한 빨리 거지 같은 작품을 그려본다를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도전 만화 그려보시는 것도 이게 여기 양비아님이 진짜 힘드실 것 같은 게 20대 후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그리고 내가 20대 후반에 학원을 다녔는데 잘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런 마음이 거기다 또 뒤늦게 늦은 나이에 만화를 지망하게 되면 주변의 기대. 그럼요. 사회의 기대. 본인 스스로가 압박. 나 이제는 더 이상은 나는 실패하면 안 돼라는 그런 압박감. 맞아.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대 후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30대 중반에 도전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거 걱정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래요. 말이냐면 자, 맞아요. 그렇네. 이게 조금만 더 늦어지면 이거 잘해야 되는데 못할까 봐 걱정하는 이 시간도 없어서 그냥 그래요. 그렇네. 밀려나가는 거야. 저는 그래서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보통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급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점점 불안함이 커지는데 이런 분들께 제일 잘 먹히는 전략이 제가 아까 말했던 전략이에요. 페이스트 페일 전략이에요. 페이스트 페일 전략은요. 좀 이른 나이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전문 만화러들 에게는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미 뭐 18살 때 동인지 만들어갖고 돈 벌고 이런 분들은 약간 달라요. 네. 내가 근데 20대 29이야. 처음 만화를 배우기 시작했어. 이런 분들. 나 회사 간뒀어. 내 딸 둘째가 태어났네?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선택의 여지 없는 한 가지 옵션이 페이스트 페일 전략입니다. 왜 고민했는가를 고민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거야. 이거 외엔 거의 없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좀 20대 후반에는 여전히 꿈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쵸. 내 꿈이야 이런 것도 있지만 이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직할 때 내가 원하는 꿈의 직장에 건너갈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이력서 엄청 쓰고요. 단어 보고요. 연락 오는데 일단 갑니다. 그쵸. 즉 취업, 진로, 이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찍은 하나의 기업을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마치 그 썸녀에게 러브레터 써가지고 보내듯이 하는 느낌으로 안 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죠. 그쵸. 그리고 연락 오는데 갑니다. 이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늦어지면 그때는 페이스트 페일 전략을 쓰시게 되거든요. 그 전에 먼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양비아님. 제가 너무 뼈와살을 바른 것 같지만 잘해야 하는데 못할까 봐 겁난다. 이 두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 왜 잘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그럼 논리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못해봐야겠네. 못해보는 겁니다. 빨리. 희희님께서 교수님 수염 점점점 내가 무슨 말을 하건 중간중간에 기승전 수염으로 돌아와. 멋있으시죠? 교수님 수염 점점점 다음에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교수님 수염 점점점 뒤에 이어질 말로 올바른 것은? 잘 어울리십니다. 무슨 일이죠?
아, 근데 제가 그 김수정 선생님, 그러니까 와기공룡 둘리에 김수정 선생님 구수체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다 말씀을 듣는데 이분께서 25살에 상경을 하셨어요. 경남 진주에서. 네. 그때까지는 그 진주 시청에서 차트사를 하셨대요. 차트사가 뭐예요? 옛날에는 PPT가 없어서 차트 넘기는 이렇게, 사람? 예, 아니요. 차트에다가 글씨 쓰고 도표 만들고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손재주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 굉장히 고보수 좋은 직업이었는데 그렇구나. 마음속에서는 계속 만화가가 돼야 돼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습작을 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서울로 오시자마자 그날 합동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안 되겠다. 이건 좀 힘들다. 어디서 배웠냐?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 선생님은 화실 출신이 아니시니까. 아니시죠. 문화생을 들어가 보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배우지 않았었다. 아무에게도 난 스승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기초니까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본인께서 동양이라고 생각되는 강철수 선생님한테 가셔서 저 좀 받아주세요 라고 그날 또 가셨던 거예요. 근데 강철수 선생님이 김수정 선생님의 원고를 이렇게 보시더니 내 친구 내가 여기 올라올 때 친구 5명이서 왔는데 3명은 지금 장사하고 1명은 뭐하고 나 혼자 남았다. 돌아가라. 진짜? 네. 강철수 선생님 실망이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일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했더니 안 된다. 나이가 너무 망나서 여기 지금 뭐라 그러죠? 치프 시니어 수석 아니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화실 화실 사람들의 계급 이런 이게 다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족보가 꼬인다. 네, 족보가 꼬인다는 거죠. 옛날에 그랬지. 네,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는데.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뭔가 배수의 진을 치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정말 집안 식구들하고 다 싸우신 거예요. 왜 공무원을 그만두려고 하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득을 시키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한꺼번에 두 군데서 다 퇴짜를 맞으셔서 굉장히 절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수정 선생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소년한국일보에서 공모돼서 입선을 해서 데뷔를 하셨지만 5년 동안 무명을 겪으시면서 안 해본 직업이 없으세요. 네, 그 이후에 둘리가 성공하신 거예요. 30대 중반쯤에. 여러분. 네. 그분이 지금 둘리라는 현대사에 남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현대 만화 우리 한국 만화사에 남는 작품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게 견뎌지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약간 굉장히 고집이 있으셨는데 목표하셨던 게 인생의 목표가 난 세계적인 만화가가 될 거야. 그것과 명확한 어떤 목표 때문에. 그리고 나는 만화계의 위상을 바꿀 거야. 인식을 바꿀 거야. 이 두 가지를 크게 목표로 잡으셨는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만화 키드였어요. 굉장히 만화를 보고 자라오셨고 그 신념을 계속해서 한 번도 내가 만화가가 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그 중간중간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나는 틀림없이 만화가지. 나는 지금 차트사를 하고 있지만 나는 만화가지. 이분 지금 자존감의 손잡이를 변수해뒀나요? 상수해뒀나요? 상수해뒀어요. 네, 난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라는 스스로의 믿음 같은 거에 손잡이를 다신 거예요. 그거를 아무에게도 흔들리게 두지 않으셨어요. 대단하시다. 네, 근데 그러니까. 어렵죠. 네.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신 선례를 볼 때 약간 힘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좀 그래서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대단하다. 네. 대단하시다 느꼈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망생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옛날이라고 해서 그냥 된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옛날이라고 날먹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그분 지금 제가 말씀을 되게 압축해서 말씀해드리는데요. 데뷔하고 나서 5, 6년은 거의 막 한 달에 지금으로 돈을 조치면 한 60만 원 정도 받아가시면서 내가 문화생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만화를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신 채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네. 네, 5, 6년 동안 계속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시면서도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단하시다. 네. 그래요. 굉장히 도움될 만한 어떤.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채팅창에서 질문이 하나 왔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한 이 많은 분들의 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뭔가요? 꿈을 그리는 자님께서 작가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손발 100장씩 하루마다 매일 숙제를 내주는 전문 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하루마다 내는 숙제가 손발 100장이래요. 이게 가능한가요? 뭐 이랬더니 이제 이런 질문이 딱 투척되면 채팅창은 난리가 납니다. 100장은 너무 적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천강대 과거에 뭐 그렇게 천장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아... 야, 나는 어디까지 해봤다. 이런 거 이제 막 나오죠. 다들 막 이제 팔뚝 걷어붙이고 나온다고 막. 야, 크로키는 기본적으로 500장부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또 명언 나온다. 아닌데요. 받아 적으세요. 제가 손발 그리는데 재미 붙였던 시기에는 네.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하루에 100장 이상 그렸어요. 오.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려야 되는지 모를 때는요. 한 장도 안 그렸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왜 이걸 연습해야 되는지 알고 잘하고 싶고 왜 하는지 아는 거랑 잘하고 싶다는 동기 두 가지. 이유와 동기 두 가지를 내가 알고 있을 때는요. 안 시켜도 하게 되는 게 연습이에요. 연습의 핵심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시키는 학원이나 이런 데 숙제가 좋은 점이 있다면 일부러 그걸 시켜준다는 거지만 나쁜 점이 있다면 이유와 동기가 없는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하나, 그림 실력은 인간이기 때문에 늡니다. 두 번째, 그리기 싫어집니다. 맞아요. 좋아하는 걸 하다가 그리기 싫어져요. 이 아이러니에 빠지게 돼요. 연습량이 늘면 이 운동선수들 말이죠. 여기 지금 채팅창에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다 맞는 말들이니까 저는 저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운동선수들 오버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네. 과하게 운동을 하죠. 그러면 거꾸로 기량이 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연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유와 동기가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시켜도 무지하게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근데 스포츠 쪽은 너무 많이 하면 몸 망가지니까. 근데 그림 쪽은 많이 해도 돼요. 근데 연습과 이유와 동기가 없을 때는요. 너무 빡세게 밀어붙이시면 만화를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손발을 100장씩 그려야 되는 이유와 동기가 없어요. 그럼 그 상황에는 손발을 100장씩 안 그려도 되겠죠. 대신에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유와 동기가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걸 열심히 하고 있겠죠. 즉 어떤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 왜 해야 되는지 알아. 네, 요 정도를 알고 있는 게 하나씩은 있어야 실력이 계속 늘죠. 그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잡아주는 게 멘토링이고 뭐 스승이고 이런 거겠지만 그래요. 연습은 기본적으로 혼자만 해와가지고 제가 독학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런 원칙을 많이 좀 고민했어요. 여러분도 저 어떤 그 저의 경험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연습에 제일 중요한 건 이유랑 동기다. 목표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두 개 없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맞아요. 있으면 조금만 해도 늘어요. 왜 그 공부 도와주시는 강성태님 공부의 신인가 그분요? 네, 공신. 네. 그분도 항상 그러시잖아요. 뭐요? 자기 주도 학습이 되려면 동기 부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자기 주도는 내가 주도한다는 얘긴데 주도하는 내가 동기가 없으면 누가 주도해? 그러니까요. 연습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을 그리는 자님 하루에 손발 10장 했는데 100장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지금 100장 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본인은 지금 왜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손을 그리는데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그린 손이 너무 이상해서 못 견디겠어. 그러면 첫 번째 손이 이상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불편해한다. 만화를 못 읽겠대. 두 번째 나도 잘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연습하는 거지. 나는 이유와 동기가 둘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꿈을 그리는 자님은 내가 그린 내 손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괜찮은데? 그럼 연습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고 느껴질 정도면 완성된 그림을 안 그려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어쩌면 꿈을 그리는 자님은 완성도를 신경 써가면서 하나의 그림을 끝까지 그려보지 않으신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네. 만화를 안 그려보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연출을 할 때 정말 캐릭터 연기가 자연스러우려면 모든 인체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 로나로마님도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림을 많이 그리면 손목이 나갈까봐 몸살이게 됩니다. 근데 그건 맞다. 아, 맞는 말인 네. 것 같아. 이건 여러분 그 연령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는 지금 하루에 100개 그리면 이제 큰일 나죠. 슬프네요. 손목이 나가요. 확실히 그 여러분들 만화가 웹툰 작가를 위한 건강 특집 우리 2탄 돌보 작가님과 함께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손목을 관리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의 필압은 어떤가, 자세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팁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사연을 세 개를 했군요. 네, 세 개를 했습니다. 사연 세 개하고 제 수염에 대한 얘기를 한 30분 한 거. 그래요. 오늘 벌써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네, 9시 43분. 43분.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즐거웠고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네, 언제나 그렇듯이 즐거웠고요. 에너지 좀 찼어요? 아, 그럼요. 오늘 네. 현재 74명 시청 중이십니다. 와, 많이 오셨네요. 확실히 늘었죠. 아, 그 처음보다 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오늘 다이앤 케이님 뭐. 오셨구나. 네. 이프레드님, 저희 말 저희 녹음하느라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채팅창하고 긴밀한 소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새로 오신 분들이 보였거든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비결은 제 수염은 아닌 것 같지만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뭐 어떤 면상이길래 이러면서 오셨나. 하여튼 굉장히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업무에 치이고 계신 우리 홍 박사님께서 아이고 에너지를, 모두 다 힘드시죠. 에너지를 채우셨길 바랍니다. 교수님도 너무 힘드셔서 어떡해요. 저 지금 약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나 어떡하지 나 진짜 이거. 근데 2학기에 더 걱정이에요. 나 어떡하지. 아니 뭐 미세 부어드려요. 뭐 그거라도 도움이 되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식자라도 어떻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박선호님, 저는 오늘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이 패스트 페일 전략이라 놀랍습니다. 지니어스다운 놀라운 발상입니다. 박선우님은 저 이제 문철마삼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지니어스적으로 이제 평가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문철마삼 얘기 듣는 거 참 오랜만인데 박선우님 계셔가지고 제가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퐁퐁 오빠님께서 갑자기 또 여기 지뢰밭을 까시네. 에반게리온 캐릭터 작가인가가 소녀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님? 또 이제 이렇게 지뢰를 쫙 까시네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 이런 종류의 지뢰성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지 않고 스루 하거든요. 하지만 퐁퐁 오빠님 또 소중한 구독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다모토, 유시유키 사다모토라는 이름이죠. 저는 제가 작품을 좋아하고 작업을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혐오를 기반에 깔고 있는 모든 종류의 발언을 비판합니다. 동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파악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요시유키 사다모토의 그림 굉장히 좋아했고 네. 많이 모았고 모작도 많이 했고 영향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배신감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슴 아프거든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네.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맞아요. 특히 지금 한국과 일본 같은 분위기에서는 개개인의 작가들이 혐한 혐일성 발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되게 잘 지켜야 되거든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시유키 사다모토 작가의 그 발언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도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 정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 되게 멋진 작품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인성으로 균형 잡힌 발언을 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저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정도입니다. 갑자기 왜 지뢰를 깔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멈췄네요. 깜짝이야. 네. 뭐 아무튼 전 그래요. 정치와 예술을 분리해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뭐 그런 질문이시면 나중에 제가 고민해 보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자. 청문회 같은데 청문회. 저의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연재를 들어가시게 됐는데. 네. 조심조심.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계시죠.
분노도 많이 하시고 실망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셨죠. 네.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은 항상 많이 질문을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작가와 작품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거. 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죠. 많이 하시죠. 작가와 작품을 함께 봐야 되나요? 그럼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당장 그 작가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되게 이성적이려고 작품 자체는 별개지 그 작품은 좋은 작품 맞아라고 막 귀엽고 말을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그 말이 옳으냐 틀리냐란 별개로 네. 지금 그 말 듣고 상처받을 사람이 많은 거 안 보이니? 이 얘기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말이 옳으냐 틀리냐 이전에 지금 그 발언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주로 그 주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퐁퐁 오빠님 저한테 그런 공식적 입장을 요구하신 저희를 알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신감이 느끼셨나 봐요. 같이 네. 욕하고 싶었구나. 네. 퐁퐁 오빠님 같이 욕해줬으면 좋겠구나. 저도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자 오늘 녹음 거의 2시간 가까이 가면서 홍란지 박사님이 에너지를 얻으셨길 바라고 에너지 저도. 네. 근데 지금은 좀 익숙해졌어요?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이대로 한 학기 보내시면 저 사람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저 수염으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이건 어때요? 제가 되게 낯설어 보이시잖아요. 네. 홍 박사님도 저에게 낯설게 하면 보이세요.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뭐 퓨리오사 같이 밀고 오거나. 그럼 서로가 서로를 낯설어하는 거지. 내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다. 그래서 좀 멋지겠는데? 금발. 금발로 삭발. 아 금발로 퓨리오사. 물을 예 머리 물을 확 뺄까요? 옆에 여기다가 스크래치 하나 쫙. 오 네. 그럼 저도 이제 굉장히 낯선 사람처럼 보겠지. 서로가 서로를 낯설어하면서.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요. 그럼 오늘 일단 공식적으로 팟캐스트는 이쯤에서 네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아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종목 웹툰스쿨의 독자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 방과 후 시간이었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곰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